삼선보살, 예, 먼저 멸럽장 진언을 세 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루누께 사바하, 오 마루누께 사바하, 오 마루누께 사바하.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새로 요즘 많이 들어오시는데 예, 좀 구독 좀 해주시고요. 예, 주위에 공유해서 같이 예,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포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불국토 건설은 우리 스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유튜브가 이 세상을 불국토로 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유튜브 불교대학. 예, 유튜브 불교대학의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시자는 동료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초파일 다가와서 제가 초파일의 등공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등공양은 성불과 복덕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됩니다. 성불과 복덕의 씨앗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정성껏 다니시는 절에 등불 하나, 등공양 하나 올리시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또한 절에 살지만은 큰 등을 한 두세 개 이렇게 켭니다. 예, 주로 저는 우리 조상 영가들,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초파일 행사가 한 달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각 절에서는 아직도 등을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연등을 다 타시려고 지금도 절에 오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연등 공양의 의미, 특히 등공양은 성불과 복덕의 씨앗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등이라는 것은, 등공양이라는 것은 첫째는 공덕의 등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미수타녀라고 하는 빈녀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미수타녀. 미수타녀. 이 미수타녀라는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께 등공양을 올리고 싶어서 기름을 이제 살려고 온데 돌아다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름 구하기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겨우 돈 한 푼, 돈 일전을 구해서 기름집에 가서 조금의 기름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기원정사에 갔습니다. 그 기원정사 저녁 시간에 그 불빛이 아주 휘황찬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등불을 켜고 거기서 자기 소원을 발언하고 그렇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미수타녀도 작은 세곰파리 같은데 거기 심지 하나 놓고 거기 이제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새벽이 되었어요. 새벽이 되어 가지고 당시에 신통제일 목련존자께서 다 이제 불을 끌어 다녔습니다. 새벽이니까 이제 불을 꺼야 되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조그만 세곰파리에 켜진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손을 저어서 끌려고 하는데 잘 안 꺼져요. 그때 부처님께서 뒤에 나타나셔가지고 목련존자여, 그 등불은 잘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이미 다 아신 거죠. 이 가난한 노파가 켠 이 등은 공덕의 씨앗이 되어서 바로 나중에 성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성불할 때 이름이 수미등광불이라 그랬어요. 수미등광불의 이름으로 나중에 성불할 것이니 이 한 등이 어찌 작은 등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분문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올리는 이 부처님 전에 올리는 이 등공양은 오는 미래 세상에 우리 또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좋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성불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이 복도의 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복도 있어야 되고 덕도 있어야 되는데, 그 복덕도 뿌린 씨앗이 있어야지 복과 덕이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뿌린 씨앗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죠. 그런데 부처님 전에 올리는 이 등공양은 바로 복과 덕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 전에 올려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도 헛됨이 없는데, 특히 등공양이 그러합니다. 제일 부처님 전에 올려서 손해보지 않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부처님 전에 올려지는 공양인데,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이 등공양이다 이 말입니다. 제일 완벽하고 제일 확실한 것이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양이다. 그 중에 하나가 등공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성껏 올린 등은 반드시 이생에서도 복과 덕의 수확을 얻을 수 있겠고, 또 뭐 미래세에 반드시 오늘 올린 등공양이 복덕의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수확할 것이 있을 겁니다. 선인에는 반드시 성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선인에는 성과가 있다. 그걸 늘 우리가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자비의 등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것만 하더라도 뭐 대단한 부처님 전에 올린 등공양의 의미가 되는데, 다음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셋째는 이 자비의 등입니다. 절에 이렇게 올리는 등은 그 정성들이 모여서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이 됩니다. 즉 우리가 많이 하는 이 복지단체 운영, 교도소 법회 등 어둡고 힘든 세상에 사는 그런 분들에게 자비의 등으로 놔두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지혜의 등입니다. 지혜의 등. 우리들이 정성껏 올리는 이 연등공양은 그 정성들이 모여서 초중고대 법회에도 쓰여지고요. 또 학교 운영에도 쓰여지고, 그 여타 장학금 인재불사에도 쓰여집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 본인 자신도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요. 또 그 쓰여지는 그 대상 모든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서 이 등공양이 지혜의 공덕으로 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린 하나하나의 등이 다 지혜의 빛으로 놔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원력의 등입니다. 정성껏 올린 연등공양은 이 세상을 불국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 등이 한 등 한 등은 적지만 그것이 모여서 청계도량의 건립, 뉴욕맨하탄의 한국절 짓는 그런 엄청난 대작불사가 한 등 한 등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죠. 또 아울러서 그러한 대원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선방의 스님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바라지하는 그런 불사에도 쓰여지므로 바로 이 등은 원력의 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의 가보가 연등공양 우리 시주자에게 다 돌아갈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들의 이 등공양은 후세에는 말할 것도 없고 당장 현재에도 우리 마음을 기분 좋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덩실덩실 춤을 추게 하는 그런 대단한 불사입니다. 아마 천배의 성취, 만배의 성취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성껏 그 미수타녀라고 하는 빈녀, 가난한 노파가 부처님 전에 등공양을 올리고 후일에 성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수기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이러한 등공양의 공덕이 후일에 우리가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고 성불하는 그런 큰 씨앗이 될 것입니다. 행복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